울산 조선업계가 최근 일감은 크게 늘어났지만 협력업체들이 직원을 구하지 못해 작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조선업계가 돈을 모아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인난 해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희정 기자입니다. 도장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췄는데 페인트를 들고 선박으로 향하는 대신 고글을 쓰고 스크린 앞에 섭니다. 선박 안에 들어온 것처럼 가상현실을 구현해 도장 작업을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연습에 필요한 재료값이 들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여러 번 연습해 볼 수 있고 외국어로도 교육이 가능해 외국인 직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조선업체들이 잇따라 큰 계약을 따냈지만 조선업 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업계를 떠난 숙련공들이 돌아오지 않아 신규 인력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업무를 익히도록 실무를 가르치는 공간이 조선소 안에 마련됐습니다. 현재 많은 뿌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능 인력 수급 및 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모인 동구 방어진 일대가 지난 2022년 정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자 첫 번째 과제는 당장의 인력난부터 극복하는 게 됐습니다. 뿌리 기업은 뿌리 기술, 즉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을 해주는 기업인데 조선업의 기술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뿌리 아카데미관도 사내 기술 교육과 인력 양성이 어려운 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고 조선업의 대우가 열악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편의시설과 복지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해 뿌리기업 근로자들이 기량을 높이고 복리후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선업계를 떠난 숙련공들을 다시 불러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동반돼야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